안녕하십니까. 성주방송의 배소영입니다. 인도에서 쉽게 볼수 있는 유독 5개 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모두 허가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군 일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인도를 차지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군 내에 등록 허가된 에어라이트는 없는 실정이라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민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에어라이트가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으로 도로 위에 방치된 전기선이 노후되거나 보행자의 발에 걸릴 경우 감전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장마철인 현 시점에는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주군은 지난달 초전면 용북리 영암산에 2.47km의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해당 등산로는 선석산 등산로 4.27km와 연계한 것으로 등산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등산 코스를 조성하는 등 자연과 쾌적한 산행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등산로 중간중간에 방향 안내판을 설치해 이곳을 처음 찾는 등산객들도 거리와 방향을 쉽게 알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인 목교, 등의자, 평상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 인근 주민은 영암산 등산로 개설로 인해 쾌적한 산행을 할수 있어 앞으로 삶의 활력소가 될것 같다며 등산객들이 영암산을 많이 찾아 성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용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성주군청 관계자는 일상을 떠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우리 군을 찾는 이들을 위해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주군은 보건소 방역단을 동원해 관내 중소가게를 대상으로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메르스의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실히 관내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예방하고자 보건소 직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방역단을 편성하여 성주읍 시장로 일대 등 읍소재지를 중심으로 살균소독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일에는 메르스로 인한 위축된 상권의 지능 및 활력을 제고하고자 인체에 무해하고 향이 없는 소독제, 맥스클린을 상가 실내 바닥 곳곳에 살포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예,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히 재래시장을 사람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 소독을 실시해서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또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주군 보건소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자 즉각 메르스 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와 보건소 내 격리 발열 상담소를 설치하는가 하면 관내 주요 기관과 경로당 등지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활동으로 메르스 청정 성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2일 군청대 회의실에서 축제 추진위원회 및 관련 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성주 생명문화축제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치러진 축제의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축제 보고 및 자체 평가 총평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한곤 성주군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준 단체와 국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성주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성주 생명문화축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여 와우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성주만의 문화적인 가치를 드높이는 글로컬 축제로 거듭났으며 대실과 생명문화의 고장, 성주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마케팅함으로써 성주만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3일 벽진면 수촌리 복지회관을 찾아 지정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를 실시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오지 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5명, 지적공사 직원 1명으로 구성된 지정민원 현장 방문 처리반이 각 마을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횟수를 더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누구든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각오로 더 열심히 더 횟수를 더 늘려서 더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민들에게 분할, 지목 변경, 합병 등 토지 이용에 관련한 사항과 지적 측량, 개별 공시지가, 도로명 주소, 등기 관련 등에 대한 상담과 접수를 실시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주군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은 지난 2일 착한 가게 현판식 및 착한 가게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봉사단 20여 명은 성주 빌대 착한 가게 세계소를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 수여 및 현판 부착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이들은 성주읍 사무소부터 전통시장을 걸으며 착한 가게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착한 가게란 수익의 일부분을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환원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착한 가게 홍보와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착한 가게란 매월 수입의 일부를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가게로 성주에는 현재 약 50여 개소가 이와 같은 선행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민선 6기 취임 1주년을 기념하고 광복 70주년, 태극기 사랑 71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군청사 입구 대형 소나무에 태극기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앞서 대감의 사무소에서 처음으로 태극기 트리를 조성한 데 이어 현재 군청사 앞에는 소나무 5그루에 500개의 태극기를 이용하여 장식한 태극기 트리가 국민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성주군 관문인 성주교차로에는 바람기비 태극기 동산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로 이는 지난 6월 1일 행정자치부에 태극기 선양운동 우수 사례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인식 성주군청 총무과장은 민원인과 내방객들에게 태극기를 통해 나라사랑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제헌절과 특히 8.15 광복절에는 각 가정과 거리마다 태극기의 물결이 넘쳐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태극기 사랑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미끄러운 빗길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해집니다. 비가 올 때는 평소보다 속력을 20% 줄여야 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늘리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장마철에는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